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걸 실무에서 활용도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은 2010버전부터 들어와 있고요. 메인 툴바에 보시면 이렇게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이라고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리본이 나오게 되는데, 리본에 속해 있는 게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입니다. 그래서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하고 프리폼, 셀렉션, 오브젝트 페인트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버전별로 약간씩 버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 자체는 거의 비슷하고요. 나머지 프리폼이나 셀렉션 같은 부분, 오브젝트 페인트가 약간씩 틀려졌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릴 맥스 버전은 맥스 2013 버전이고요. 에디테이블 폴리하고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테이블 폴리의 명령들이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에 거의 다 있고요. 장면의 플랜을 하나 만든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하겠습니다. 뷰포트에는 그리드를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에 있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도 현재 물체가 에디테이블 폴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에디테이블 폴리에 해당하는 명령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에디테이블 폴리에 있는 명령들을 아이콘 형태랑 텍스트 형태로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에디테이블 폴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명령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몇 가지. 그리고 다른 서브 오브젝트 레벨을 눌렀을 때도 역시 명령들이 바뀌면서 에디테이블 폴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수많은 명령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있습니다. 몇 가지. 원래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을 좀더 확장된 기능을 가지고 있게끔,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입니다. 엣지를 하나 선택하면 하나가 선택되지만, 에디테이블 폴리에서 루프를 하게 되면 연결되는 엣지가 쭉 선택됩니다. 또 하나를 선택하고, 바로 옆에 있는 단계의 엣지를 선택할 때는 링 명령을 선택하면 이렇게 쭉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엣지가 선택되죠. 이거를 한 단계씩 건너서 선택을 한다고 하면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에 보면 루프 명령을 이렇게 닷 루프로 한 단계씩 건너뛰면서 선택을 할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런 기능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필요할 때가 생기죠. 가면 갈수록 모델링이라는 게 형태들이 좀 복잡해지고 또 아이디어가 필요한 모델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을 잘 사용하시면 1시간 동안 해야 될 작업을 한 10분에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링 명령도 바로 이렇게 옆에 있는 걸 선택할 수 있지만 또단 링이 있어서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할 수도 있죠. 좀더 복잡하게 면을 분할한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로 다시 컨버팅 하겠습니다. 좀더 면이 많기 때문에 더잘 보이시죠? 단 루프를 하게 되면 하나 건너 하나씩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밑에 보면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라는 게 있고요. 두 개를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두개 건너 하나씩 선택을 해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두개 건너 하나씩 선택을 해주죠. 이걸 변형시키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명령이고, 또 많이 쓰는 명령 중에 하나는 Swift Loop라는 명령인데, 이 Swift Loop는 Shift Ctrl Alt 그리고 Ctrl Alt Ctrl Shift를 같이 조합해서 쓰시면 굉장히 빨리 엣지를 추가하거나 엣지를 지우거나 엣지를 이동시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지정해서 쓰시면 가장 좋고요.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마우스가 있는 위치에 이렇게 라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그 위치에 선이 이렇게 엣지가 추가되죠. 엣지 모드를 선택해 놓고 있으면 추가된 엣지가 바로 선택이 됩니다. 제가 추가해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선택이 바로 되죠. 필요한 부분에 엣지를 빨리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Swift Loop 명령입니다. Swift Loop 명령을 단축키로 지정해 놓고 Shift하고 Ctrl 키를 누르면 루프되는 엣지를 한 번에 지울 수 있습니다. 클릭만 해주면 루프되는 엣지들이 바로바로 지워지게 되는 거죠.
제가 다 지워볼게요. 네, 다 지웠고요. Shift 키를 누르면 지금 이 엣지의 중앙에 새로운 엣지가 추가됩니다. Shift 키,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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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ft. 그래서 정확하게 면을 나눌 수도 있죠. 그리고 선택된 것을 이동시키고 싶을 때는 Shift 루프에서 Alt 키를 누르면 선택된 이 루프된 엣지가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형태를 바꿀 수 있죠. 제가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스위프트 루프에 숨어있는 기능을 하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숨어있는 기능입니다. 벽면에 박스를 하나 만들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합니다.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가운데 선을 하나 추가하고 이렇게 추가하고요. 선이 잘 보이지 않죠? 오브젝트 컬러를 어둡게 만들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버텍스를 하나를 선택하고, 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X축 방향으로 기울여 놓겠습니다. 그럼 보통 저희가 선을 추가할 때 커넥트라는 명령을 쓰는데요. 커넥트. 엣지를 선택하고 링 한 다음에 그럼 둘레로 다 선택이 되겠죠? 커넥트 명령을 하게 되면 이렇게 중앙을 연결하는 선이 이렇게 추가됩니다. 근데 한쪽 부분이 넓기 때문에 중앙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쪽 지금 기울어져 있는 선하고 똑같은 간격으로 선을 추가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 명령을 지금 추가된 선을 지우고 스위프트 루프 명령을 다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위프트 루프 명령도 이 거리값을 계속 다 유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선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울어져 있는 거 바로 옆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선을 추가하고 이쪽으로도 똑같은 간격으로 선을 추가하고 싶을 때 Shift 루프 명령으로 선을 하나 추가하고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Shift Alt Ctrl을 같이 누르고 추가된 엣지를 움직이시면 됩니다. 여기다 하나 추가하고 Shift Ctrl Alt를 누르고 이 선을 움직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선을 추가하시면 어렵게 추가해야 될 부분에 선을 빨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기능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로 득템하신 걸로.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 설명이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를 하나 열어서 여기 보시면 제가 프로젝트 할때 만들었던 미러가 있는 네, 그런 벽입니다. 이벽 같은 경우는 한쪽은 그냥 이 벽하고 똑같은 두께를 갖고 있고 하나는 옆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거울이고 또 하나는 또그 박혀 있는 그대로 그 상태 하나는 거울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 때 물론 만들어서 복사하면 되죠. 근데 그걸 좀더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링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프론트 뷰에 플랜을 만듭니다. 저희가 지금 봤던 거를 생각해서 면을 나누게 되죠. 위로는 몇 칸이고, 옆으로는 몇 칸. 이렇게 나눕니다. 얘를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하죠. 그 다음에 폴리곤에서 모든 폴리를 선택한 다음에 인셋을 합니다. 테두리가 만들어지죠. 이게 이제 전체 테두리가 될 거고요. 디태치를 하고 새로운 물체를 만든 다음에 바깥쪽 테두리에는 두께를 쉘 명령으로 주겠죠. 앞뒤로 똑같이 이렇게 주면 두께가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값으로 주죠. 자, 안쪽에 남아있는 선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된걸 링으로 선택하고 쉐입으로 이렇게 리니어 상태의 라인을 만듭니다. 이 라인은 플라인이기 때문에 렌더 레이블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렌더링이 되고 사각형으로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똑같이 2라고 두께를 똑같이 맞춰주면 옆으로 가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도 할수 있고요. 또 수직으로 가는 선도 선택해서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주면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 건너 하나씩이니까 갭을 하나로 해놓고 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얘들은 다시 Create Shape from Selection으로 리니어 상태의 플라인을 만듭니다. 또 반대로 하는 거죠. 얘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있는 폴리곤 면은 지웁니다. 하나는 옆으로 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길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양 옆에 있는 플라인은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불필요한 스플라인은 선택해서 지워주죠.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할수 있는 형태죠, 얘가. 아주 심플한데,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데, 이제 스플라인을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가.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쉽게 모델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을 잘 활용하시면 셀렉션을 잘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끝나고요.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면 이상한 형태인데, 이상한 형태인데 가끔 이런 걸 만들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을까요? 불규칙하게 꾸기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박스 명령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형태로 박스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긴 박스 형태를 만드시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합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을 이용해서 키우고 줄이고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죠. 기본적인 형태를 만든 다음에 이 형태들의 FFD라는 명령을 적용합니다. FFD.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얘를 이렇게 꾸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라는 명령을 이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 더 불규칙하게 꾸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길 수 있는데 이렇게 꾸겨 놓은 거를 서브 스무스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만들어지죠. 이걸 다시 FFD나 이런 것들로 좀더 불규칙하게 꾸겨 가시면 됩니다. 위아래로도 이렇게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면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에 토폴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토폴로지. 토폴로지에 보시면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면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명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물체의 면을 좀더 분할하고 터브 스무스를 한번 더 줘서 좀더 분할하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이 물체에 토폴로지 형태를 이렇게 적용해주면 이렇게 불규칙한 라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적용하지 마시고 한두개 정도를 섞어서 적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엣지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Create Shape from Selection으로 선택된 엣지를 스플라인으로 만듭니다. 이때는 스무스를 이용해서 만드시면 좀더 부드러운 라인들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되면 현재 있는 물체는 삭제합니다. 스플라인만 가지고 이렇게 보면 두께를 조정해서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쉽게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모델링 방법들이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에도 들어 있는 겁니다. 잘 활용해서 사용을 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이번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바닥 돌이 불규칙하게 나눠져 있다거나 또 벽면 돌이 불규칙하게 나눠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세 번째 사진 이 벽면을 만드는 작업을 설명드릴 겁니다. 이 벽면은 불규칙하게 이렇게 웨이브지게 튀어나와 있는 벽면인데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웨이브 중에서 튀어나와 있는 이 벽면을 만드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들은 다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죠. 먼저 플랜을 가지고 불규칙한 바닥면이나 벽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불규칙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 불규칙한 상태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먼저. 한쪽으로 벽면 크기를 이렇게 쭉 만드시고 개수를 많이 만듭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에 토폴로지라는 걸 엽니다. 토폴로지에는 이런 형태로 봤을 때는 형태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한 방향으로 나눠져 있는 폴리곤은 얘를 눌렀을 때 라인이 다르게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불규칙하게 나눠진 형태를 만들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이렇게 해서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이 엣지들은 스플릿 명령으로 나눠줍니다. 스플릿. 그러면 얘들은 엘리먼트가 됩니다. 이렇게 엘리먼트 다 떨어져 있는 물체가 되죠. 엘리먼트들을 번갈아서 선택을 해주고 쉬프트 클릭을 엣지를 해주게 되면 바깥쪽 테두리가 선택이 됩니다. 쉬프트 클릭. 그 다음에 위아래에 있는 엣지는 이렇게 선택해서 빼준 다음에 커넥트를 해줍니다. 커넥트를 할 때는 이제 커넥트 세팅 버튼을 사용합니다. 커넥트 앞에 조그마한 버튼이 있죠. 그래서 이 버튼을 이용해서 세팅 버튼을 열고 커넥트 개수를 굉장히 많이 추가하죠. 생각하고 있는 면이 나눠질 수 있을 만큼.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세 개를 선택하고 얘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커넥트를 개수를 다르게 더 많이 추가해 주죠. 오케이 하고 서로 다르게 선이 연결됐기 때문에 형태를 만들었을 때 서로 다른 형태의 이렇게 선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이런 벽면들이 굉장히 많죠. 바닥면도 그렇고 또 벽면에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훨씬 빨리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거는 이제 불규칙하게 익스트루드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벽면의 예쁜 형태들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이 엣지 같은 경우도 역시 선택해서 챔퍼를 주고 이 갭을 또 만드시면 더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면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다 크기가 다르죠, 옆으로 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좀 많이 만들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라인을 쪼개는 작업을 이렇게 해줍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되어 있기 때문에 엣지를 선택하고 챔퍼를 줄 겁니다. 옆에 사이에 공백을 만들기 위해서죠. 사이사이의 공백은 챔퍼를 주면서 밑에 있는 오픈 명령을 사용합니다. 여기가 열려버리기 때문에 다 떨어져 있는 물체가 만들어지게 되죠. 지금처럼 되어 있으면 저희가 좀더 쉽게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면을 나누기가 쉽겠네요. 그죠? 위아래는 없애고 커넥트로 쭉 나눠줍니다. 나머지 두 개도 커넥트 세팅 버튼으로 나눠주고요. 남은 두 개도 역시 다 틀리게 이제 나눠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을 적용하면 저희가 원했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네, 좀더 디테일하게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명령들 잘 써보시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상태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래파이트 그 토폴로지에서 면을 나눌 때
여기 보면 엣지 사이에 버텍스가 이렇게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안 되는군요. 이런 것도 쉽게 없앨 수 있는 명령도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사용하시면 없앨 수도 있어요. 엣지에 붙어 있는 쓸데없는 버텍스를 없애는 스크립트인데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깨끗하게 엣지 사이에 있는 점들을 모두 없애줍니다. 그러면 깨끗해졌죠? 점이 있으면 이 사이사이에 버텍스가 있으면 루프가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잘 되죠. 네, 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선택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이 되겠네요. 이렇게 끄집어 당기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다 일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노이즈를 여기다 주시면 불규칙하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엣지를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스케일을 각각의 축을 사용해서 스케일이 줄게끔 하고 이렇게 하시면 스케일을 Y축방향으로 이렇게 줄이게 되면 애들이 불규칙하게 서로 다르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여기다가 터보 스무스를 주게 되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스위프트 루프 명령 중에는 이 선을 지우는 것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가운데 불필요한 선들은 이렇게 지워 가시면 됩니다. 굳이 안 지워도 된다고 하면 그냥 쓰시고요. 깨끗한 게 좋으시면 이렇게 지워 가시면 되겠고 보도로 물체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쪽 방향으로 보도를 만듭니다. Y축 방향은 Z축 방향으로 평면을 만들어주면 뒤쪽으로는 이렇게 깨끗한 상태의 면을 만들게 되죠. 어차피 벽면에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뒷면은 꼭 막을 필요는 없겠네요. 그래서 이런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델링은 응용이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나 기본 명령들, 네, 기본 그래파이트나 뭐 이런 새로운 기능들을 많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스피드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짧은 시간 설명드렸지만 다음에 작업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좀더 빨리 작업에 쓰시면 좋겠네요.